자, 오늘 선녀들 주제는 네. 역사가 뒤집혔다 특집입니다. 뒤집혔다. 오늘만큼은 진짜로 정말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이고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유산들은 네. 교과서에 실린 적이 없어요. 어? 올해 새로 발굴. 올해 처음 올해 세상에 드러난 이 유산들을 저희가 특정 단독 공개입니다. 오. 예능 중에서 예능 교량 다 합쳐서 와. 진짜 우리가 최초예요. 네.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전망이 참 좋다고 했는데 네. 조선시대 때의 한양, 이 서울의 모습도 이 뒷모습은 네. 청와대 빼고는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모습이었을지가. 경복궁의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경복궁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도전이 만들었습니다. 네. 다만 규모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작았대요. 처음에는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경복궁이 불에 타죠. 임진왜란 때. 문제는 정궁이니까 전쟁 끝난 다음에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복원을 안 합니다. 그다 이제 이거 안 된다라고 해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뭔가 제대로 된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중건을 하게 되고요. 그때 훨씬 더 규모도 크게 만들고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니까 사실 좀 되게 뒤늦게 처음에 90년대 들어와서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조선총독 건물을 철거하고 경복궁을 이제 재건하는 작업을 진행했던 거죠. 90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경복궁을 재건하는 또는 여기 조사하고 안을 찾아보고 발굴하는 작업이 시작됐대요. 그래서 1차로 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네. 다시 경복궁도 마련됐고 다 발굴도 했고요. 발굴했고 그다음에 2011년부터 다시 이제 2차 발굴 조사가 시작돼서 여기 주변 여기저기 이제 다시 한번 정밀하게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보는. 원래 그 계획은 2025년까지가 원래 2차 발굴 네. 그 계획이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네. 자꾸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오면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45년까지 연장을 했어요. 45년까지. 대형 프로젝트네. 네. 45년까지 연장을 해서 이제 앞으로도 아마 그 역사가 뒤집어질 일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맞아요. 진짜 새로운 게 발굴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상식 같은 게 뒤집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죠. 과학이 원래 물질적 증거에 기반하여 결론을 내리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증거가 있기 전에는 무언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역사학계도 맞아요. 이게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소설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헌이나 아니면 우리가 발굴해서 얻어진 어떤 증거들이 나올 때마다 역사가 새롭게 쓰이는 거죠.